간 미니큐브 키링입니다. 레고 큐브입니다. 제가 예전에 스티커를 많이 붙인 큐브입니다. 간 상큐브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자석 소리하고 특이한 특수 큐브 기억 큐브입니다. 지롱 미니큐브입니다. 아니 지롱 미니 4큐브. 헷갈렸어. 아니 지금 해 지금 해. 지롱 미니 4큐브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좋고요. 자석 간 피라미 큐브입니다. 고스트 큐브입니다. 이건 아직 못 맞춰서 그냥 이렇게 냅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아직 못 맞추는 스퀘어 2 큐브입니다. 이거는 스퀘어 0입니다. 이것은 스퀘어 1입니다. 지름 5입니다. 간 호로 11입니다. 다 큐브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자동 업체면 좋아요. 반짝반짝 거리는 3큐브입니다. 간 미로 큐브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모양이 달라져요. 간 4큐브입니다. 소리가 좋습니다. 3큐브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엄청 좋네요. 간 2큐브입니다. 스마트 큐브입니다. 드래곤 메탈 큐브입니다. 지롱 미니 4큐브입니다. 지롱 미니 아닌데? 티위 피라미 크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가져가서 조각을 잃어버린 3큐브입니다. 메밍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명칭을 그렇게 줄여서 말하면 어떻게 메가미 메가미 미니 이건 미니 메가미 크스입니다. 이거는 간 프로 미니입니다. 연결되는 스마트 큐브입니다. 그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수 3큐브 수 3큐브가 수 2큐브입니다. 메가미 크스입니다. 특수 피라미 크스 큐브입니다. 가운데 원이 돌아갑니다. 6큐브입니다. 마스터 물리픽스 큐브입니다. 5큐브입니다. 이거는 좀 큰 5큐브입니다. 지금 크스입니다. 아직 못 보신데 이렇게 있습니다. 인피니티 큐브라는 무한쪽으로 돌아가는 빈첩이 달려있습니다. 갈 로봇입니다. 이렇게 하네요. 갈 로봇이 만든 것입니다. 지롱 미니 5큐브입니다. 치미 2큐브입니다. 거기가 되고 플락입니다. 2큐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티안마입니다. 느낌이 많이 좋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산 레저 박스에서 큐브 모임을 합니다. 많이 놀러오세요.